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센터 보조기기를 소개하는 남자 보알람 재민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소셜벤처인 소리를 보는 통로에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여기 있는 서보로 제품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제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문자 통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장갑을 이렇게 끼고 아, 잘 안 껴지네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상자를 열고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제품을 구매했다는 거에 대해 이렇게 감사하다는 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중앙보조기센터에서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는 게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고요. 와우! 그 다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의 구성품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 같이 서보로탭 비즈니스 본체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먼저 열어볼게요. 짠 보시면은 먼저 비즈니스 서보로에 관련된 사용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본 기계인 하드웨어 탭 A의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태블릿 여기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안에 있는 뭐 충전 케이블이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예, 두 번째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박스에서는 지금 보시면 보호 필름과 그 다음에 태블릿을 넣을 수 있는 거치대 및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에서는 열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게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옥스선, 그리고 이건 마이크, 그 다음에 이건 사운드 카드,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장갑부터 먼저 벗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서보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서보로에 대한 태블릿을 이렇게 켜보았는데요. 이제 태블릿 켜고 나서 여기 어플에 보시는 서보로 비즈니스라는 어플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서보로 특징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서보로의 실시간 문자 통역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탭 내에 있는 내장 마이크로 말소리가 들어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입력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재민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기능이고 계속해서 서보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보로의 특징 첫 번째, 외장 마이크 활용. 처음에 구성 제품에서 외장 마이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직접 활용해서 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보로 제품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어폰 꽂이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무선 마이크와 달리 한 공간 안에서 말소리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제가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판매직 및 상담직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 안에서의 회의 또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하면 자막에 혼선이 있을 부분이 있고 공간 안에 소음이 크다 보면 말소리를 잡아내는데 힘듦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 외부 장치 핸드폰과의 연동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센터 방문하셨던 청각장애인분들 중에 보청기를 사용 중이신데 전화통화가 너무 힘드시다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화 소리가 듣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처음에 앞서 구성품에서 이렇게 사운드카드와 이 옥수선이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요. 이 사운드카드에 옥수선을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탭에 연결하고 이 마지막 옥수선을 핸드폰에 꼽으면 되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아이폰 유저라 맞진 않는데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말하면은 연결하는 선을 업체에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전화를 통화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누군가가 말하면은 여기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상대방에 있는 말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적히게 되는데요. 이 말소리를 적히는 걸 보고 청각장애인분들께서는 아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청각장애인분들께서도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소통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되게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특징, 또 외부 장치, 영상 자막과의 연동인데요. 인터넷 강의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자막이 없어도 소보로 기능과 연동하여 실시간 자막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에 이렇게 옥수선을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은 예시로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뉴스특보를 하나 틀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누르면은 영상이 나오기 전에 지금 광고가 보일 거고요. 넘겨서 지금 실시간 뉴스특보인데요. 지금 앵커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전달돼서 이 소보로 안에서 실시간으로 자막을 지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선거 투표하는 날이어서 지금 선거에 관련된 뉴스 특보인데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튜브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 실시간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강의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 영상을 되게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청각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추가적인 기능에서는 필담이 있는데요. 말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필담 기능이 있는데요. 시작해서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말하기 어려우신 청각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필담 열기를 해서 저는 짜장면. 네, 이렇게 하면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필담을 기능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언어 지원을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누르시면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베트남까지 총 7개의 언어, 7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외국어를 실시간 자막으로 받으면서 한국어로 통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정말 비장애 입장에서 너무나 좋을 건데 이거 기능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즉각적인 소통을 위해 소통 공간이 있어 손쉬운 상담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보이신 것 같이 이걸 누르시면은 온라인 채팅 방식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담당자를 거치지 않아도 소통 공간 채팅창에 문자 또는 사진으로 소보로 직원에게 전송할 수 있고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유튜브에서는 소보로 탭 비즈니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정말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라 첫 리뷰를 해보았는데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제품감과는 관계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 정보 및 업체 정보는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상담하는 점 알려드리고
이만 보조기기 첫 리뷰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알람 재민이었습니다.